여기는 사우스 오레곤에 있는 그랜츠 패스라는 곳입니다. 그랜츠 패스. 아는 지인 집에 찾아왔는데, 여기에 온 목적은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겨우사리입니다. 겨우사리. 이 동네에 겨우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조금 채취할까 합니다. 여기에 오니까 날씨가 좋고, 비교적 조금 온화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장미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저기 한국에 왜? 정금 씨, 꽃감 봐. 어? 그런 거 좀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아니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유튜브에다가 그 누구 집이라는 소리 아니 안 하고 주소도 몰라. 그 보면 멋있던데 아주. 야, 이 꽃감 멋있다. 야, 이거 좋다. 어? 난 이걸 왜냐 언니 햇빛만 안 되면 낸다는 거 이게. 그래 맞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야, 아니, 여기 전망 봐. 참 좋네, 집. 봐. 어머, 세상 웬일이야. 야, 얘는 맨날 일시 안 먹어? 아유. 아, 그거 하고 있어. 맛있다. 감이 참 멋있게 이렇게 잘라놨네. 근데 너무 너무 달아요. 이게 이래요. 이게 이래. 아세요? 어머, 색깔. 이 집밖에 안 나와. 근데 도람지가 다 먹고, 보세요. 포도. 포도가 아, 이렇게 참. 커요. 이게 잉글랜드 호두라고 이건 특이한 거예요. 좀 꽤 비싸게 팔리는 거고. 이거 저 앞마당에서 주워다오는 게 먼저 형부 여기 이거 코스모스 꽃이 얼마나 이쁘게 지금 이 코스모스 다 자르고 지금 시즌 코스모스 예쁜다. 너무 많이 해 이를. 수영장도 있고. 여름에 좋죠. 뷰 좀 보세요. 나이스 뷰. 너무 이뻐. 이렇게 만들어서 동물원한테 기념으로 줘요. 고향친구. 고향친구 오케이 오케이. 영방국민학교. 우리 선배. 구례 영방국민학교. 술래. 아 참. 전라남도 구례군 영방면. 우리 손님이가 이렇게 멋있는 집을 산다니까 내 동창이. 아이들 우리 저기 후배가. 남편은 일 가가지고 몇 시에 와 이제? 뭐 일을 갔다 왔다 토란대? 토란대였네. 한국에서 가져오고 이거 친구가 요거 무슨 꽃이에요? 달리아 같기도 하고 아니지? 달리아가 아니죠. 아니지. 라일락 아니야. 국화과에 국화? 국화? 이분 국화과야 이거. 이분 국화 그거 진짜 이것이 이쁘다. 순대빵 이거 좀 찍어주세요. 우리 수님이가 이거 줬다는 거 도라지 집에서 키운 거. 아니 이 도라지를 몇 년 전이야 이게 한 4년? 아니, 4~5년씩 됐다는데 이게 도라지 이렇게 튀겨 먹으면 돼. 키가 아니고 반찬에 먹어도 돼. 이렇게 아니,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인심이 후원해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언니 안 먹는데 왜? 이거 수님과 키운 거야. 도라지인데. 도라지? 주라고 했는데 친구가 보내줬는데 동원이 아버지 도라지. 요건 더덕이다 있잖아. 아 도라지래 도덕. 도라지. 이거는 저기 그 유명한 포도. 애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가 늦었어. 3시에? 겨우사리가 이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높은 나무에 있는데, 어떻게 채취할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채취할 장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장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님 씨 몇 시 와? 갔다가 동무님만 데려다 주고 오면은 금방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따도 되죠? 다 따세요?
우리 스님이 후배님의 산이니까 딱 지은이 허락하에 따는 겁니다. 아, 다 따갔어요, 산에. 다 따가. 근데 문제는 잘 딸 수 있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따보시는 거예요? 처음 따보는 거지. 머리털라고 처음 볼걸. 딸 줄 봐도 이거. 저게 약초예요? 약초야. 좋아? 저 겨우살이라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굉장히 알려졌지. 그래가지고 이걸 뭐 쓴다는데 한국에는 고산 지역에서 아주 힘들게 따더라고 이거를 힘들게. 근데 여기는 알지도 않았고 별로. 아니, 지금 이거 지금 무슨 낫 있잖아. 낫을 저다 다람해가지고. 지금 있어 그거야. 그런 왜? 역할을 하는 건데 잘 안 되는구만. 걸리는 게 보니까 사이사이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 생각보다. 떨리긴 한다. 고개 아플걸? 아, 이제 한 잡았어 옷을 벗고. 우리 스님집 산주인. 그거, 와. 감을 잡았어, 이제. 그 쓰다 굉장히 맛봐봐. 써. 무지하게 써. 엄청 써. 써? 어머, 이쁘다. 확 해가지고. 이게 겨우살이. 겨우살이. 이쁘다. 이뻐, 이뻐. 아유. 여기다가 바구니에다. 살다 보니까, 아이고, 숭리동상 집까지 오고. 맞아, 맞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맞아. 저기 네. 한국에 전라도에서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맞아, 맞아. 이곳까지 그러니까. 와서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사람 일이 내일 일은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와, 지금 잘 자르네요. 와, 이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버벙 하더만 지금은 잘 자르시네요. 아니, 머리가 좋으니까. 맞아, 맞아. 좀 짧아. 좀 짧아. 그보다 더 긴 게 없대요. 하고 계시요. 이따 봐. 네, 네. 잘 갔다 와. 네. 바이. 밟으면 안 되는데, 잘라놓은 거. 조심하세요, 뒤에. 아, 고개 아프겠다. 되게 고개 아파, 이거. 그 다행인 게, 뭐랄까. 연장 있어? 절단기랄까? 이거 있어서 참 편하다. 정기미가 또 준비했지, 우리 여동생이. 형부가 이렇게 해준다는데 또 협조를 해야지. 아이고. 한번 보여주세요. 쓴 냄새 나죠? 근데 와, 야, 상태 좋네. 근데 상태가 좋아. 밑에서 보면 새집같이 생겼잖아. 와, 신기하지? 푸르고 상당히 싱싱해. 네, 맞아. 이게 싱싱해요. 그리고 오염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차도 안 다니고 이거는. 와. 그러면은 다른 나무를 톡해 보죠. 좀 조금 얕은 거 없을까? 예. 쉽지가 않을까? 안 돼. 올라가면 절대 안 돼. 와. 아이고 됐다. 대박. 큰 거 떨어뜨리네. 큰 거. 이게 무슨 나무가 참나무 모르겠는데요. 오 예스. 와, 큰 거 떨어졌다. 와. 이게, 봐봐, 나무에 딱 그대로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있어. 기생이랄까. 신기하네. 오케이. 그거 다 버리면, 이거 다 먹을 건데. 이뻐, 이렇게. 근데 참 이쁘다 생각이. 와. 색깔이 참 이쁘네요. 의외로. 세상에. 와. 아이고, 그대로 이따가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아니, 정비도 좀 필요하대. 그래? 아니, 그럼. 딸 수 있으면 많이 타는 게 좋지. 이거 한 번씩 오기 쉽지 않은데.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직 만족스러운 양은 아니고. 이게, 여기가 질이 좋대요. 이 동네가 질이 좋아가지고 시애틀에서도 와서 따간답니다. 이게 질이 그래요? 좋대요. 예. 자, 또
그 나무를 너무 높아가지고 네, 또 나무를 다른 거 하나 선택했습니다. 네. 큰 가지 하나째 탁 잘라.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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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렸네요. 아, 고개 아프겠다. 어디 쉬는 게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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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이구, 예, 어, 저,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밖으로 큰 거 하나. 머리이세요. 아이고, 정말 힘들다. 아, 와, 진짜 이거, 이거 저게 아니에요? 송락? 송락 아니야?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오. 아이고, 대박 큽니다, 이거는. 어, 저 팔 봤어! 아이고, 걸려, 아이고, 이거, 이거, 자기가 따가지고 밟았다. 에이, 뽀사져버린다. 조심해야 되겠네. 밟으니까 뽀사져버려.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겨우살이. 그런데, 하얗게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게 뭘까요? 열매인가? 꽃인가? 어, 이 정도면은 저희 가족 나눠 먹기 충분한 양입니다. 오늘 이 장비가 있어서 수월하니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겨우살이를 채취하면서 봤는데, 어, 본체, 그러니까 나무, 참나무 종류입니다. 나무는 지금 낙엽이 져가지고 앙상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에 나무 있습니다. 본나무는 낙엽이 져서 앙상하니 있는데, 유난히 이 겨우살이만은 그 앙상한 나무 가지에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마치 새집같이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를 살지만은 더 부유하게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 이 지인분은 캠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다 텐트 치면은 그냥 캠핑장이 되게 보입니다. 이건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렌지 나무. 아, 참. 이게 날씨가 추워서 아마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날씨 영향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전성기를 맞았을 건데 참. 너도 추운 지방에서 견뎌내느라고 힘들구나. 하지만은 참 여기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참 꿋꿋한 생명력. 아이, 고맙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감나무가 좀 있었는데 참 이 감을 보니까 시골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이게 서리가 맞으면 참 더 맛있습니다.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를 보면은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송씨를 보면은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혼자 노래 부르라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아, 이게 약간 말랑말랑하구나. 자, 하나 먹고 해. 이겼어? 응. 남의 것 막 따먹어도 되나? 완전 홍시가 아니야. 어, 괜찮습니다. 아, 새 거 먹었다. 응. 새 거 먹으면 조심해야 돼. 나 스컹크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는데? 나도 냄새 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60년 60평생? 교사에서 가까이 처음 보고 가까이 가면은 뭔 노란 액체를 품어내 냄새 되게 나는데 아우. 지독해 너 어쩌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니? 덫에 걸린 스컹크입니다 아 참 The wall now actually as dry leaves that before the wind so up to the housetop the horses they bloom with this day 벌써 크리스마스 기분 낸다 as I drew in my head was turning around and the chimney He was hurt in his clothes were all tarnished with ashes and soot. A bundle of toys he had thrown on his back. Thank you.